방치되어 왔던 비지정 문화재 관리와 복원을 위한 문화재 돌봄 사업이 성과를 거두면서 전문 교육기관이 경주에 설립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문화재 명장의 지도 아래 문화재 수리 복원 교육이 한창입니다. 낡은 문화재의 벽체를 어떻게 수리하고 미장하는지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 실습이 진행됐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문화재 돌봄 지원센터는 목공과 기와 수리, 미장 등 문화재 보수를 위한 이론과 실기 교육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명장분들을 모시고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소지하게 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문화재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문화재 돌봄기관이 이곳에 교육을 위탁해 연간 200명의 문화재 수리 기능자를 배출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과 광역자치단체들도 올해 전국적인 문화재 돌봄 사업에 200억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위주로 이루어졌던 문화재 관리가 지역 민간단체로까지 확대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재가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이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 4천여 점의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될 예정이어서 문화재 관리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